구독을 부탁해 구독을 안 누르면 네 눈깔 원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탱키입니다. 탱키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원기님을 초대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예. 왜냐면 식사하러 가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드시지 못하는 마의 구역에 저희가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짜파게티 여기까지는 괜찮죠. 괜찮죠. 하지만 쇼비 김치. 예, 요게 이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새삼 다시 한번 리스펙 합니다. 아니, 제가 진짜 빅 팬이잖아요. 아, 실비 김치에 3주에 한 번은 꼭 시키죠, 저는. 시켜 먹어요? 무조건. 오. 그러니까 집에 항상 이 친구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 텐키한테 광고를 준다고 해서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실비김치가 너무 매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를 맨날 쇼츠 같은 데서 한번 봤어요. 근데 실제로 먹어본 기억이 그때 예전에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그냥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맵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작정을 하고 먹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광고잖아요. 아, 근데 원래 이 매혹적인 친구들이 위험도 하잖아요. 그거 맞죠. 매혹적인 게 진짜 맛있어요. 아, 일단 이름은 선화동 매운 실비 파김치 그리고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두 개를 광고를 받아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영상 물떡 영상도 물떡이래. 물방울떡. 네, 물방울떡 영상도 재밌으니까 꼭 보시고요. 네. 물방울떡. 자, 오늘 짜파게티, 김치, 그리고 숨겨진 또 스팸까지 한번. 그리고 흰 쌀밥. 오, 쉣.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시작하시죠. 살짝 한번 짜파게티 먹어도. 아, 그럼요. 그럼 약간 코팅해야죠. 네. 심심해. 유일하게 허락됐죠. 와.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거. 저의 첫 도전을 한번. 그거예요. 이렇게. 그거예요. 어때요? 와, 이거 완전 매운데? 그쵸. 근데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 매웠어. 기분 나쁘지 않잖아. 근데. 와, 이거 매운데? 약간 실비가 좀 날카로운 창같이 매워. 약간 그 찐득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퀸 이런 느낌이야. 와, 이거 매운데요? 아, 이거 내가 욕심내야 되는 김치는 아닌데 무슨 매운, 그러니까 김치를 제가 진짜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렇게 먹어야잖아. 근데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얘는 그 정도급은 아니네. 근데 스트레스 확 풀리네. 저 한번 먼저 가볼게요. 예, 저는 같이 드셨잖아요. 저는 약간 입가심 스타일로. 와, 먹긴 죽어도 먹어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 파김치랑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서 진짜 입맛 완전 다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실비를 먹고 그 다음 짜파게티가 또 아예 맛이 다르잖아. 파 어때요? 와, 진짜 맛있죠? 다르다. 진짜 다르죠? 우리 흔히 알던 파김치 아니잖아. 와, 이건 진짜 입에서 파 냄새 존나 날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잠깐 방송할 때 믹스 뒤졌다. 이게 익지 않은 파라서 더 신선하고 쌩쌩한 아삭한 식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비는 진짜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해준다니까요. 야, 내가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오랜만에 되게 진짜 매운 걸 한번 제대로 먹는 거지. 아, 이거 물건인데.
짜증나다 짜증나. 와, 둘 다 맛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파김치 그거 강추입니다. 진짜 맛있다니까 파김치. 아, 나 여기다가 스팸을 하나 투입할까요? 투입하는 또 너무 좋죠. 그런 약간 그 소세지 육의 그 육과 예와 즐기면 맞지. 와 이씨 진짜 이건 somebody help me. 누군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걸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아 진짜 와 땀 확 나면서 와 스트레스 확 풀린다 진짜. 와 근데 내 혓바닥에 지난번에 그 서울 공원에서 탈출한 그 얼룩말에게 리브라 마취총을 나눠줬어. 와 뭐야 이거 리브라. 어, 막 내 혀에 감각이 없어지. 막 원룸촌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 저도. 친구. 아,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실김치 김치의 그 양념도 맛있는데 나는 이 아삭함도.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실비는 물론 저는 그런 적이 많지 않은데 왜냐면 네. 오자마자 막 확 먹어버리니까. 근데 실비는 좀 이 아삭함이 진짜 포인트라서 너무 오래 두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소위 말해 막 절개 두면 안 될 것 같아. 아 지금 두피 존나 긁고 싶어. 아니 일반 파김치는 좀 큰 파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얘는 난 큰 파가 좋아. 아 응, 얘는 왔다 왔다. 기가 막히게 구우셨네. 와. 형 건가 봐요. 저희가 지금 약간 입에 매운맛이 있을 때 어쨌든 와 쌌다 쌌다 베이비 쌌다 베이비 오케이 와 그거지 아 근데 뭔가 좀 뿌듯하네요. 나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권하고 싶은데 뭔가 다들 너무 맵지 않냐고. 맛있죠 근데 진짜. 저도 맨날 인자에만 그런 거를 아 진짜 맛있다. 솔직히 얘는 진짜 맵거든요. 배추는? 근데 얘는 이게 내가 매운 건지 모르겠어. 뭔가 다르죠.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 매운 파김치가 아니죠. 그렇다니까. 거의 그 저쪽에 나오는 초밥 같은 느낌이에요. 스팸에 짜파게티 초밥. 아, 좀 크네요. 미준행이에요. 아이고. 거의 초밥통이네요, 밥통. 미치겠다. 오, 조심해. 구세주 같은 거 맞아 맞아 매운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요 흰밥에 난 이렇게 난 저거 무섭다 좀 인정할게요 이건 진짜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는 분이 아니다 매워요 앰뷸런스 야호 오 아니 요거에 싹 싸가지고 이번에는 스팸까지 근데 우리 또 약간 이 실매들은 또 이 실비의 맛을 너무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우리는 막 그렇게까지 통 말고 얇은 얇은 거 아이고야 아 우리는 실비가 주거든 스팸도 스팸이지만 어 저 향냄 떨어져 어이구. 매울 것 같은데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 아까 방송 이거 지금 화면에 나가신 분이지만 국물이 아까 여기까지 나왔다가 한번 거니 그 맹구처럼 맛았다 들어갔어요 싹 저도 급하게 해서 먹었거든요 반드시 한번 살려볼게요 아 안돼 안돼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거의 이 비큐
모양이 비슷해서 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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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의 그 눈깔처럼 비슷해가지고 아, 아직 그 편이 안 나갔군요. 아 이거 먼저 나가죠? 아 이거 먼저 나가죠. 아, 다행입니다. 그건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우리 소주 한잔 알큰하겠잖아요. 커밍 순 팬 스튜디오가 탱키를 따라잡으려고 쭉 올라오고 있어. 에이 텐스 탱키는 못 이겨. 여기 10만인데? 여기는 저개봉이 텐둥이. 그래도 좀 안심하면 안 돼. 부탁 좀 그런다. 아 그래? 어. 아 그럼 초반에 영상을 넣어야겠다. 구독을 준비해 구독을. 어 좋은데요? 네. 그것도 어떻게 신용성 라이트로 가야죠. 안 누르면 네 면상 탱키가. 아니 아니야. 안 누르면 네 눈깔 보기. 안 누르면 네 눈깔 원기. 오늘 끝나고 바로 녹음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처음 오프닝은 여기 비하인드가 있고 좋다 좋다. 아, 원기 그 눈깔로. 아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어, 아, 어디가 떨어졌다. 예. 어 여기 저는 아 닥터페퍼 제로로. 예. 어, 저는 또 나랑드로. 제 지인분께서 이렇게 드시거든요. 아 나랑도 한 입만. 네, 또 샤라웃 한번 해드릴게요. 네, 샤라웃 한 번. 오늘 좀 이 정도는 남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무슨 말씀? 아 지금 배가 지금. 아, 아니 이미 드신 건 아니에요? 아, 저기 아니 아니요 지금 배가 실비 장독대예요. 아 그리고 지금 새로운 카메라 감독님. 어, 저기도 장독대. 같이 먹어야 돼서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새우김치 우리 짬키님 드리고 짬키투님이랑 같이 짬키투님도 오신 만큼 저희가 또 남은 것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땡큐였고요.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기분 좋은 매움이. 매운 게 기분이 나 이 멘트가 진짜 어이없는 멘트가 생각해 진짜 뭐? 기분 좋은 매운이 어딨어 매운데 매운 맛이죠. 아니요 아니요 입맛에 광고라 아니 이거 찍는 거지 마. 이 방에서 나가세요. 이게 익은 김치가 아니라서 더 매력 있는 거 같아요. 정확히 맞죠. 아, 역시 겉절이와도 이게 역시가 그래 맞다니까. 형이랑 크술래 한 진짜 네 이게 익혀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포키님이 자주 나와야 된다니까 딱 겉절이와 돼 있기 때문에 아, 멘트가 정확히 없지. 아, 이 방에서 나가세요. 아우 진짜 어쩔 꺼질 거야. 어 왜 저러서 진짜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